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에 있는 아주 화려하고 정교한 국보 보각국사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충주 북쪽 소태면에 자리하고 있는 충주의 보물 청룡사지로 향합니다. 소태면으로 들어서면 청룡사지 입구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안내문 따라서 좀 더 올라서면 이제 청룡사 위전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전비는 청룡사가 자리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서면 이제 부도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석종형 그리고 돌로 만든 종 모양의 부도탑이 자리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부도탑의 머릿돌만 수습해놓은 조금 안타까운 부도탑이 하나 더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종형 부도탑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서면 이제 보각국사탑이 정면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화려하고 정교하게 잘 만든 탑이지만은 정갈하고 깔끔한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석등하고 탑 그리고 탑비가 일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요. 앞쪽의 사자 조각상 위에 석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석등도 보물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국보인 보각국사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단부의 연꽃 문양부터 아주 화려하고 정교하고 섬세하게 조각된 걸작의 보각국사탑입니다. 탑신에는 신장상을 조각해 놓은 것 같고요. 멋진 옥개석하고 탑머리 부분도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모습입니다. 화려하지만 또 나름대로 아주 수수하고 아담하게 자리한 보각국사 탑비하고 탑이었습니다. 뒤쪽에는 탑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각국사 혼수대사의 일대기하고 제작 내역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충주의 국보 아름다운 보각국사 탑 한번 둘러볼 만한 곳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